예, 정비가 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입니다. 국감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연이어 계속되고 있는 망동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한송교 의원이 오늘 국회 교문위에서 여기 계신 우리 당 유은혜 의원님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방식으로 같은 동료 국회의원을 모욕하고 국정감사 현장을 모욕했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인재근 의원님께서 모두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김상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먼저 열어주시겠습니다. 네, 김상희입니다. 아, 정말 참담하고 국민들께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20대 국회 들어서 첫 국감, 우리 국민들께서는 20대 국회는 정말 일하는 국회, 그리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로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국감을 보이콧했습니다. 국감이 엉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국감에 참여하면서 각 상임위별로 국감이 진행되는 이 시점입니다. 우리 국민들 지금 국회를 바라보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민생 문제 산적해 있는데도 국감에서 제대로 이것이 다뤄지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 국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실망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늦게 정상화된 그런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각 상임위별로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또 실망스러운 모습 보여주는데 급기야 오늘 한성교 의원은 정말 국회를 국감장을 모욕하는 그리고 국민들께 죄를 짓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한성교 의원이 어떻게 국감장에서 동료 의원에게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이런 성희롱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국감장입니다. 뒤늦게 정상화된 국감, 정말 밤을 새워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감장을 농락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동료 의원을 이렇게 희롱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동료, 우리 유은혜 의원께서 강력하게 항의하자 아주 정말 형식적이고 불손한 태도로 유감 표명 아닌 사과 아닌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 이제 더 이상 저희 여성 의원들 오늘 다 국감하고 있다가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이대로 그대로 지금 한선교 의원의 이 행태를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 국회의장실에서도 국회 경위를 폭행해서 수사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한선교 의원은 국민들께 그리고 해당 의원께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과하고 그리고 새누리당은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 자체 내에서 징계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리위 제소하고 다시는 국회를 이렇게 모독하고 동료 의원을 모독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이런 행위가 국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예, 다음은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께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떤 지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인지, 향후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입니다. 아, 정말 저희가 국민들과 한 약속, 이번에 민생국감을 하겠다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새누리당이
국감 첫 주부터 국감을 파행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더불어민주당 성실하게 민생을 위해서 국감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 온갖 지금 미르재단, K재단에 대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 송고 질의를 하기 위해서 밤을 새가면서 국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문화관광위원회 종합국감입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 종합국감장에서 있을 수 없는 새누리당 한성교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했던 이 발언은 지금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 문제를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진실을 파헤치는 국민을 대신해서 진실을 파헤쳐야 되는 국감장에서 내가 그렇게 좋아? 말도 안 되는 정말 지금도 제가 이 말을 하면서 몸이 떨립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새누리당이 한성교 의원의 이런 여성 비하적이고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 한성교 의원을 징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난 19대에서도 새누리당이 성누리당으로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유념을 해서 한성교 의원에 대해서 반드시 당 차원에서도 징계를 하고 이런 성희롱적 발언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저희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의 이름으로 한성교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이 문제를 자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직접 피해 당사자이기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구조적 인식을 먼저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유은혜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예, 저 개인 유은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장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정감사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 국정감사장에 계신 모든 의원님이 같은 책임을 갖고 엄중히 임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이와 같은 일이 성희롱적, 여성 비하적 발언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고요. 국회와 국회의원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과를 요구했을 때 개인적 관계를 앞세워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다는 것도 본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다시 한번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지만 계속적인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면 사과한다 이런 식으로 전제를 달고 사과하는 것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이런 같은 문제를 지적받은 바 있는 한성교 의원은 이번 이를 계기로 해서 정말 다시는 또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본인이 충분히 사죄하고 반성해야 함은 물론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요. 새누리당에도 이런 재발되지 않도록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문책과 대책을 촉구합니다. 예, 사석에서도 삼가야 할 말이 공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첨예하게 미루와 관련된 의혹이 상호 공방에 의해서 밝혀지는 그 순간에 자신의 감정을 담아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심각한 인식을 바탕으로 저희가 성명서를 마련을 했습니다. 정춘숙 의원님과 문미영 의원님께서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성희롱 발언에 대해 당장 사죄하라. 오늘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에 대해 저급한 여성비하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차은택, 최순실이 뭔데 3주간 국감을
전부 그것을 도배하려 하냐 등의 지적을 하는 도중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을 향해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라는 성희롱 발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유은혜 의원과 야당 의원들에 대해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고 오히려 훈계하는 듯한 발언으로 일관했다. 한선교 의원의 이와 같은 행태는 여성에 대한 모욕이자 국회의원에 대한 능멸이며 국정감사의 국회의 권능을 모독한 것이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국회 경위를 폭행하여 수사를 받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였던 한선교 의원이다. 그 사과의 진정성이 거듭 의심되는 순간이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 일동은 아직도 국회에 남아있는 일부 남성 국회의원의 몰지각한 여성 비하적 발언과 무의식적으로 표현되는 성희롱 발언을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 권위를 저급한 수준으로 무시한 무자격 의원에 대하여 철저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명백한 성희롱 발언에 대해 당장 사죄하라. 또한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 일동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한선교 의원을 제소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6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 일동. 예, 이로써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